성착취범 조주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조주빈이 여성들, 특히 아동들까지 노예라고 부르면서 끔찍한 영상을 스스로 찍어 올리게 협박할 수 있었던 건 그 피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깨알같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신상 정보를 빼낸 사람은 박사방 회원 가운데 한 명이었는데 그 회원은 주민센터에서 복무하던 이른바 공익근무 요원, 지금은 이제 사회복무 요원이라고 부르죠. 바로 그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조주빈이 윤장현 시장, 손석희 사장 이런 유명인에게 접근할 때도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다 이런 식으로 빼낸 겁니다. 기막힌 노릇이죠. 도대체 실태는 어떤 것인가 들여다보죠. 현재 사회복무 요원으로 구청에서 일하고 계신 분이에요. 예, 익명으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사회복무 요원으로 근무 중이신 거죠? 네, 구청에서 행정보조 담당하고 있고요. 행정보조 담당. 만 1년 정도 되어갑니다. 만 1년 정도. 그 박사방 회원 가운데 한 명이 피해 여성들 신상 정보를 이 주민센터에서 빼냈다는 얘기 들으시고는 처음에 어떠셨어요? 좀 평소에 걱정하고 있던 내용이 현실이 된 것 같아서 터질 게 터졌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왜 그런 일을 가담했는지도 화가 좀 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좀 알려야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용기 내서 나오신 건데 제일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분노하는 지점은 아니 어떻게 공익요원, 사회복무요원이 그 일반인들의 개인정보에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었는가. 이게 얼마나 귀중한 정보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현장에서? 우선은 주변에도 몇몇 케이스가 있는데 제가 복무하는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복무하는 공익요원은 예. 행정보조 업무로 분류되거든요. 행정보조 업무, 예. 네. 이때 사용하는 게 세올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세올, 예. 네. 원래는 공무원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인데 공익요원이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이제 민원인 상대하는 공익분들은 예. 거의 다 이걸 사용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위험한 점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이 예.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개인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민원인을 상대하는 어떤 직무를 맡은 사람은 일단 민원인이 오면 그 사람이 누군지부터 컴퓨터로 따라락 치잖아요. 어디 가든지 요즘은.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은 거길 다 들어가 볼 수가 있다. 들어가면 네, 뭐가 보입니까? 크게는 이제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주소까지는 기본적으로 알 수 있고요. 예. 많게는 가족의 신상 정보까지도 알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그 박사방 회원 그 도움 가담자인 박사방 회원 같은 경우에는 이 피해 여성의 10년치 주소까지 다 파악해서 난 너를 깨알같이 다 알고 있어. 넌 나한테서 빠져나갈 수 없어라고 조주빈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정보를 제공했다고 하던데 이게 가능한 거군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 제가 규정을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복무기관의 장은 주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부수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그 공익요원에게. 다만 혐오 및 사고 위험 분야, 임무와 관련이 없는 노무 분야, 풍속사범 단속 등 근무 부적격 분야의 인력 활용은 제한한다. 그리고 금전 취급, 개인정보 취급 등 비리 발생 소지 또는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분야에 복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담당 직원과 합동으로 근무하게 돼야 된다. 해야 한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우선 네네. 이 규정 자체도 저는 좀 불만입니다. 금전 취급, 개인정보 취급 같은 비리 발생 소지가 있는 곳에 공무원과 합동으로라도 근무를 하게 해야 되는가. 일단 이것도 좀 갸우뚱한데 그나마 합동 근무가 되기는 되고 있어요? 전혀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 왜냐하면은 예. 공익한테 이런 일을 맡기는 경우에는 보통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예. 담당 직원분의 업무량이 굉장히 많거나 또는 간단한 민원 업무여서 이 정도는 공익을 교육시켜서 해도 되겠다 싶은 거는 그냥 공익한테 넘겨버리거든요. 예, 예. 또는 이제 공익 전용 아이디가 있는 곳도 아예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칙적으로는 이제 공익이 사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인데 예, 예. 민원을 처리하는 공익 전부가 쓸 수 있는 아이디 비번이 따로 있어서 그래서 언제 누가 접근하더라도 네. 이게 기록도 안 남고 누가 접근했는지도 안 남아서 많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참 지금 들으면서 야 이게 진짜 행정 시스템의 큰 허점이었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이 공공기관에 복무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유사하게 저 사람 공무원 아닌데 저렇게 개인정보에 접근해도 되나 싶었던 케이스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상근 예비역이라고 이제 군인이지만 출퇴근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예. 그런 근무자 역시 비슷한 게 가능한 걸로 알거든요. 상근.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예. 주민센터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 한 남성 연예인 전화번호가 유출돼서 막 논란이 됐던 적이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예비군 담당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예. 예비군 대상자의 주소, 전화번호는 기본으로 알 수 있고 만약 그 상근의 근무지와 예비군 대상자의 행정구역이 같다면 가족의 개인정보도 알 수 있다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 일반인뿐 아니라 연예인도 이런 개인정보 유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 이제 사회복무요원들 이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과정에서 이건 좀 허점이다, 이건 좀 개선돼야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너무 개개인의 양심에만 맡겨놓은 게 화근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쁜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 누가 개인정보에 접근하는지 알 수도 없고 예. 이걸 막을 수 있는 마땅한 수단도 없고 근데 단순히 이제 편의나 일의 능률 때문에 방치해놓은 게 이런 결과를 불렀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믿고 맡기는 것. 그러니까 물론 모든 사회복무요원이 이렇게 나쁜 마음을 먹고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단 1%의 가능성도 있다면 그걸 막는 것이 행정 시스템일 텐데 지금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허점이 있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예, 반드시 개선이 돼야겠습니다. 오늘 귀한 증언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현재 구청에서 공익근무요원, 요즘은 사회복무요원이라고 부르죠.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한 분의 증언 직접 들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